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인데요. 어제였죠. 어제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욕설과 야유를 퍼붓고 게다가 의자까지 집어던지면서 몸싸움을 하는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네. 어제 합동 연설회에서 이 한동훈 후보가 나서서 연설을 막 하는데 시작부터 이제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아니겠죠. 다른 후보 지지자일 걸로 추정되지만 참석자들이 계속해서 한동훈 배신자 꺼져라 뭐 이런 이제 이 야유를 퍼부어대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계속 반복되니까 또 한동훈 지지층에서는 항의를 하겠죠. 그러지 마라 중단해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서로 이 험한 분위기가 오가면서 그 중에 한 명 뭐 이 한동훈 후보 지지자는 아니죠.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지지 모르지만 한 유튜버로 추정되는데 이 의자를 집어 던지려다가 그걸 막고 그 와정에서 저렇게 사진에 보다시피 이 몸싸움이 벌어지면 난장판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결국에는 후보들 간의 감정싸움, 네거티브, 마타도어가 이제는 완전히 일반 지지층까지 번져서 이게 몸싸움까지 가는 이런 구태인데 저도 이렇게 몸싸움 버리고 의자 집어 던지는 건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에는 서로 경쟁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어떤 경쟁 후보가 연설을 하면 뭐 야유를 퍼부는 그 정도는 한쪽에서는 뭐 환호를 지르면서 네. 서로 이제 세과실하는 정도가 네. 그냥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이었어요. 그게 과열은 아닌데 네, 이분들이 최대한 하는 게 보통 자기 후보할 땐 소리 지르다가 다른 후보만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이번엔 의자를 집어든 네, 사실 저는 이런 전당대회 가면 막상 현장 연설회 가면 재미없어서 취재하면서 막 졸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렇죠. 활극이 벌어지는 거는 저도 잘 못 그러니까 봤습니다. 국힘 전당대회는 기본적으로 원래 재미가 별로 없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나마 재밌었던 게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그때가 좀 재밌었죠. 아, 그땐 치열했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안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치열해졌는데 이게 한동훈 후보라는 변수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윤 대통령과의 감정싸움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이게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싸움으로 가다 보니 벌어진 일 같습니다. 거기에 아까 이제 추정된다고 얘기했지만 물론 저희도 지금 유튜브로 찍고 있지만 유튜버들이 이제 현장에 지지자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하면서 네. 예전에 볼 수 없던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좀 그렇죠. 사고를 치고 그거를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조회수를 올리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우리도 물론 라이브에서 이 조회수 올리려면 저희들이 치고 받으면 되죠. 근데 그런 건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극성 유튜버들은 클릭수 하나를 올리려고 자기들이 직접 트러블을 만듭니다. 가서 자기들이 항의하고 자기들이 소리 지르고 자극해서 상대방이 공격해 오도록. 그러니까 공격 당하면 그걸 갖고 다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슈퍼챗을 받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요번도 그런 거 아니냐는 추정은 있죠. 물론 이건 뭐 나중에 조사해 봐야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 이재명 대표의 극성 지지층이 개딸들 욕을 했는데 지금 이거 네. 보니까 개딸 욕할 처지도 못 되나요? 아유 개딸 저리 가라 같은데요. 이러다 개딸들이 놀라겠어. 오늘 개딸들이 안 그래도 놀라서 네. 조롱을 했어요. 야 뭐라고 조롱? 이 국힘 전대가 우리보다 더하다 이런 식의 하여튼 개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야 그래서 국힘 내부에서도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개딸보다 못한 취급을 받느냐 이런 아주 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시작할 때부터 조짐이 안 좋았습니다. 그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랑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뭐 유출이 된 건지 공개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 막장을 예고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원래 전당대 특히 진 진영에서는 물론 누가 뭐 때문에 졌는지 따지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는 쇄신책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책임론이 넘어서서 이제 대통령 부인이 낀 책임론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방의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이 대통령 부인의 메시지가 한동훈 후보한테서 나올 리는 별로 없고 그럼 결국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여론, 배후론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파문이 커졌는데 결국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싸움 이런 식으로 비치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층, 한동훈 지지층 간에 완전히 친윤 대
반윤의 싸움처럼 가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7월 23일이죠.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후유증이 예상이 되고요. 새 당대표와 윤 대통령의 관계 문제 역시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반면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분들이 입만 열면 탄핵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보통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 자기들끼리 싸움을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뭐 또 새로운 이슈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이 자기들 당도 아니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모든 이슈 중에 첫 번째로 빨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다 똑같은데 이번 경쟁을 뭐 경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칭찬하고 아부하고 칭송하는 게 첫 번째 이슈고 누가 더 아부를 잘하나. 두 번째는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을 더 강도 높게 때리면서 탄핵 목소리를 높이냐. 이 두 가지의 경쟁으로 지금 가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앞서고 있고 사실상 그렇죠. 뭐 당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처럼 어떤 경쟁이나 이런 그 뭐라 그럽니까? 어떤 내부적인 경쟁보다는 누가 적과 확실하게 싸울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누가 선명성이죠.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방탄할 그렇죠. 것이냐.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왜곡된 형태로 또 과잉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얘기하는데 이게 한쪽에는 누가 아부왕이냐 한쪽에 누가 탄핵왕이냐 이런 걸 이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야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사실은 탄핵이나 아부나 같은 맥락이죠. 탄핵도 그렇죠. 사실은 왜 탄핵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죠. 그런 거죠. 아니, 그런데 오늘 보면요. 그 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라는 건 이제 국회 법사위가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여는 게 맞는지에 대한 뭐 위헌 논란까지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그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보통 그 검찰총장은요 국회 안 부릅니다. 그 출석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수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국회에서 발언을 잘못하거나 하면 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뭔가 지켜야 될 선으로 해서 검찰총장은 건들지 않는다 했는데 보통 법무부 장관이 나왔죠. 근데 검찰총장을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청문회 증인으로 그래서 와서 말 한번 잘못하면 뭔가 때리겠다 이런 거고 안 나오면 고발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을 가장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총장도 그렇고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고 청문회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네. 안 나오면 고발각이다. 아, 네. 근데 고발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정식 국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이런 각이다, 뭐 이런 거다 하면 이런 모양새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버릇, 그 어떤 은어 중에 하나인데.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뭐 주로 그렇죠. 뭐 기자들도 가끔 쓰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풍방각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고발을.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맞는 이 청문회가 만일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나오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정말 민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해도 너무하는구나. 고발각? 당신이 고발각이야. 이렇게 거꾸로 역풍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정청래 위원장 그 얘기대로 이 지금 이게 고발각이 되고 탄핵각이 될지 아니면 무리한 탄핵 청문회 추진이 민주당의 역풍각이 될지 지켜봐야 될 각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각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무슨 각이 될지 한번 지켜볼 네. 각이고요. 아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집권 여당은 지금 자해 난추국 일로 가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국민들은 저기 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국정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 얘기하는데 탄핵하면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해결해야 될 국정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국민연금부터 지금 뭐 쌓이고 쌓여 있는 것들이 많고 의사 문제도 있고요. 의료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야가 이미 지난 국회에서 합의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놓고 무슨 먹사니즘이 있고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만 지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양비론일 수도 있겠는데 배성규 그 논설위원 얘기들은.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역대 정권들이 모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여소야대가 됐건 뭐 집권 여당의 다수당이 됐건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여당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과 여당이 야당을 만나고 설득하고 때론 빌고 때론 협박하고 때론 협조 요청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푸는 키로 진 건 대통령과 집권 여당입니다. 야당은 아마 그렇게 될 경우 자신들도 더 이상 이렇게 먹고 산이즘이 아니라 막산이즘으로 계속 네. 주장을 할 경우 분명히 역풍 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로 진 건 대통령과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좀 더 분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